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선을 가지는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터치바이블 선교회 대표 김진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다룰 주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좀 끝판왕이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식상한 주제인데요. 목사님은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셨는데서 네. 아마 굉장히 떠오르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라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만나면서 그렇겠군요. 또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힘듦들을 느꼈던 사람들이 뭐 탈한국을 해야 되냐니 뭐 또 종말하고 이어서 또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요즘에는 저희 기관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소위 말하는 전 메이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메이저 상담보다는 이런 네. 상담들이 훨씬 많아요. 네. 사실 백투제로살렘도 그런 오해가 원래는 그런 운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네. 운동이 아닌데 사실은 이번에도 뭐 인터콥 되면서 백투제로살렘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오늘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백투제로살렘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디테일한 신학적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그런 신학적 비판들은 이미 많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답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학적 비판들은 이미 뭐 도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 현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여러분 색다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뭐 성경을 몇 구절 몇 구절 찾아서 신학적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판은 이미 많이 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현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스라엘의 정말 일부분의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고 확장시켜서 이게 전부인 것 마냥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투 예루살렘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백투 예루살렘 목사님 중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네. 가정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물론 가면서 좀 많이 왜곡이 됐고 시작 자체를 조금 불건전하게 보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계시긴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건 조금 차치하고 자, 결국에는 복음이 이제 시작돼서 서쪽으로 가서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국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공부하실 때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 Back to Jerusalem이란 말은 네네. 그 이제 제루살렘을 시온으로 이해하잖아요. 시온. 그러니까 시온주의 혹은 시온 사상, 네. 시온 신학.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온주의 혹은 신앙, 시온 사상을 성경적 배경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사야서, 이제 소위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네, 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네. 요 안에 있는 그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온주의 사상의 어떤 성경적 근거. 네. 이제 여기서 백투 제루살렘의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백투 제루살렘 이야기보다는 시온주의, 시온 네. 신학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네. 이러한 그 시온주의에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혀 그들도 예상하지 않았을 텐데 네. 중국에서 시작된 네.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는 사실은 뭐 중국의 복음화 운동이었고 중국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동에 무슬림들도 있고 네, 네. 뭐 그다음에 힌두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도 있고 하는 네. 이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서진 운동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서진 운동의 경우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이 된다라고 네. 하는 시온주의의 아주 그 극단적 시온주의에 편승한 네.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대표적인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복음이 서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근 한 3,000km 더 나아가서 5,000km 지역을 그 지역의 귀신의 영, 지역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오,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왕의 군대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거기서 지역의 귀신을 다 내쫓는 행위가 바로 이제 땅밟기입니다. 네,
대적을 하고 거기 미전도 종족이 또 많으니까 그 모든 민족,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모든 민족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다 전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받고 이 행동을 빨리 하게 되면 심지어 30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앞당기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교 행위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조절하는 듯한 그렇게 얘기했던 곳이 사실 뭐 이거는 뭐 밝혀도 되니까 이미 제가 많이 비판한 인터콥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세요? 네. 인터콥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의 대로, 왕의 나라, 왕의 군대. 그래서 인터콥의 책에도 지금은 이제 다 절판을 했지만 인터콥 책 시리즈가 있었어요. 왕의 군대, 왕의 나라, 왕의 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상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종말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인터콥을 많이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콥을 옹호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동국가 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분은 순수한 원래 처음 시작의 운동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헤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거길 가야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콥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보면 표가 있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는 몇 개 미전도 종족, 뭐 몇 개 미전도 종족. 그 지금 2012년에는 500개였나? 500개 미전도 종족만 남았다. 네, 그래서 500개 다 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는 그 단체만의 독특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백투제로살렘이라고 변질된 운동에서 대부분 다 주장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인가요?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콥이 가장 교세가 좀 교세라기보다는 세가 좀 컸고 가장 강력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제로도 강의 중에 뭐 한 세대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놀라시겠는데 나 아직 안 갈라 했는데 약간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귀신이라는 개념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콥을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종말론은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당장 예수님 빨리 내가 조금만 행동을 하면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데 지금 학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뭐 10년 더 된 이야기인데 한 번은 우리나라 K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네. 목사님도 아실 텐데 이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 남쪽에 그 네게브 쪽을 이제 그 어떤 단체가 네네. 광야 투어겠죠. 광야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키부츠를 찾아 들어갔고 키부츠인 사람들이 웬 한국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들이닥쳤는데 물을 달라 그러고 음식을 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통역도 제대로 그러니까 언어도 잘 소통되지 않는 이들이 왜 이 광야에 있을까? 무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무더운 날에 정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솔자가 뭐 언어가 소통이 됐냐는 이 아이를 이제 위험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학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이 되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이제 그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언론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이 단체들이 백 투 제루살렘의 어떤 무브먼트로서 이스라엘로 가서 경험하게 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보면 무리한 또 이 단체의 어떤 그 뿐만 아니라 백 투 제루살렘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들에게도 무슬림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아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가가호호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현지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네. 한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야기하네. 이거는 아니다 해서 결국은 협박이 되고 사례의 어떤 편지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선교사들이 떠나야 되는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인의 일을 제가 보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과도한 백 투 제루살렘이 현장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경찰이 불렀대요. 지역 경찰이 불러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더래요. 참수되는 영상. 그거 딱 보여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무리한 그것도 심지어 잘못된 종말론에 기인한 무리한 선교 행위가 기존에 거기서 잘 선교하고 계시던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백 투 예루살렘 결국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유대인들답게 역시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사건들 중에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 있어서 이 소위 시민 운동을 하거나 네, 팔레스타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의외로 상당한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팔레스타인에게도 그들에게 땅을 주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반대편에서는 네. 팔레스타인 내보내야 된다. 그쵸.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나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주이시 스테이트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린 그 네, 하나의 사건들도 네. 있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주이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이시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거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선전 포고와 같은 네. 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도 이제 동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더불어 같이 사는 땅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예루살렘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뭐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딱 자기는 통곡의 벽 딱 한 번 가봤대요. 40년을 살면서 언제 가봤냐니까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 근데 왜 그 다음으로는 안 갔냐 이렇게. 네. 아우 시끄러워서 나는 가기 싫고. 뭐 예루살렘이 무슨 홀리랜드가 무슨 홀리랜드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홀리랜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제 말로 바꾸면. 네.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정치적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사람들은 네. 홀리랜드가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세워서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정착민으로서 네. 살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에서 실제로 시작됐고 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종교적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 네네네네. 거죠. 뭐 벵구리온도 나중에 이제 벵구리온 생가에서 발견된 걸로 보면 마지막까지 성경 특히 이제 이사야서 아까 네. 제가 왜 시온주의 사상 네. 뭐 이런 그 성경적 근거를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사야를 끝까지 읽으면서 자신이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하는 삶이었다 뭐 이런 고백도 했다라고 알려져 네.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종교적 시온주의 운동의 성향도 드러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말론적 시온주의 운동. 네.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말론적 시온주의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온주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시온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종말이다. 심지어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네. 이거는 전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일부에서 네. 뭐 제3성전을 준비하는 무리가 있다는 이런 네네. 이야기하는데 뭐 광야에 이미 성전 다 지어놨다.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네네. 물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네. 올드시티 내에 성전 박물관이 있어요. 그 성전 박물관을 제가 여러 차례 가보면 네. 그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네. 언제 우리가 저기 황금돈 치워버리고 네네. 성전 짓는다. 네네. 그건 극단적 유대인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아마도 확대시킨 게 아닌가라고는 의심을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3성전 얘기를 이제 조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뭐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극단적 시온주의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결국이 3성전이 있거든요. 그럼 독자분들이 그럼 3성전이 제3성전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성경에는 성전이 한 세 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어쨌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재건된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위해서 이제 얻기 위한 성전이 있는데 이거는 증축 개념이라서 이 삼성전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일부 정통 유대인을 중심으로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3성전의 프로젝트는 결국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황금사원 그걸 치우고 거기에 이제 3성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돌이 벌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종말 시나리오더라고요. 종말 시나리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문제로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잠깐만요. 이때 말은 종말 시나리오라는 것은 네네.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아니면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다른 단체들, 종말론 단체들. 종말론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종말 시나리오인데 자, 성전 그러니까 결국 제3성전 재건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믿어요. 소위 전철연설. 네. 근데 이제 사실 역사적 전철연설은 아닌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징조로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성전 짓는 문제로 충돌이 벌어질 거니까 결국 충돌이 벌어진 이후에 삼성전은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 전에 교회는 휴거할 것이다. 와, 전형적인 세대주의. 네.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휴거로 인한 혼란을 정리해야 되는 지도자가 나오죠. 그 지도자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베리칩이다. 요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정말 시나리오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저는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네. 우선 여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게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제가 조금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3성전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걸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종말론적 제3성전 아닙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삼성전을 지울 수도 있고 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치워버리고 뭐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이건 종말론적 제3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런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시함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성전은 솔로몬이 원래 짓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그죠.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지었었어야 되죠. 근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네. 다윗의 씨에, 즉 몸에서 날 자에게, 즉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는데 그렇다고 솔로몬이라고 말한 적도 없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세운 이유가 뭘까 할 때 성전이 어떻게 보면 언약의 어떤 그 실체로서의 역할인 거지. 언약은 성전으로만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모세도 그랬고 뭐 그 이전에 모든 족장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실체로서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이 수르바벨이나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은 것은 그 언약의 실체로서 다시 지은 거죠. 네. 헤롯도 역시 뭐 역시 헤롯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성전은 여전히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삼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언약의 실체로서 지으려고 하는 거지. 네. 종말론적인 의미는 아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유대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네. 성전을 통한 그 뭐 언약을 언약의 어떤 실현화, 현실화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보지 않는 유대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시온주의 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상당히 있죠.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제 3성전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네. 아,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전철연설, 메시아의 오심, 네. 적그리스도, 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재해석한 거죠. 거기에 성경에도 없는 제 3성전 이야기를 끄집어드린 거예요. 끌어온 거죠. 네. 그렇죠. 끌어와서 끌어오는 거야. 뭐 뭐든지 다 끌어올 수 있죠. 네. 저는 뭐 더 다양한 걸 끌어올 수 있는데 막 그 정도만 끌고 온 것도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별 이야기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론적 현상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 마치 바다에 어떤 거품이 잠시 일어났다 파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일시적 현상이고 다양한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또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제가 이해를 할 뿐이지 이게 대안이고 또 뭐 궁극적 실체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명확하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던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3성전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 삼성전이 종말 시나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징조가 삼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삼성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사실 제가 구원파 아류의 집회도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기복침이라고 해서 권신찬 유병헌 구원파 네. 거기서 이탈한 사람이 있어서 새를 잡고 키워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 사람 집회를 한번 1박 2일 동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성전 지을 재료가 이렇게 준비돼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이게 종말 시나리오에 있어서 삼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처럼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쉽게 미혹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전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뭐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하겠지만, 이 자체가 종말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종말론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건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신학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건 삶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삶의 이야기. 이 부분이 참 우리한테는 오늘 큰 과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3성전, 종말론, 이건 우리의 신학적 배경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다른 데서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극단적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져왔다. 이제 저는 그거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할때 우리 한국이 현재 맞닥뜨려 있는 문제에서 심지어는 종말운동도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어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어째서 여기가 계속 이스라엘이 이야기가 돼야 될까? 그것도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데서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신학적인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이스라엘이 다양한 논쟁들이나 또는 그런 주장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마치 대세인 것처럼 그쵸. 그 지점이에요, 목사님.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열심히 퍼다 나르는 건 좋지만 좀 제대로 퍼다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인 고민과 검증 없이 뭐 본인들이 어떤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 우리에게 이 사회와 단절된 또이 어떤 민족과 단절된 어떤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로 몰고 그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시대를 분별하라거든요. 싶습니다. 그럼 시대를 우리는 분별 떠나야 못하는 되는군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런 주장할 때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we will see,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시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저 멀리 던져놓고 달려가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요. 굉장히 촘촘하고 시대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 멀리 던져놓고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그 사실은 뭐 666이나 이런 걸 살펴봐도 옛날에는 슈퍼컴퓨터 아마 이게 바코드, 그다음에 베리칩,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5년, 10년 지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오들을 좀 돌아본다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 계시 표현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시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백신이나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저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원래 세대주의는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지점이 왜 있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늘날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한국적 정서 있잖아요. 한국적 정서. 이것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든 지점을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 정서. 그리고 뭐 신학적 기반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나름의 그 기반에 한국적 정서가 결합이 된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이스라엘을 기반한 종말론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한 2, 3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가서 제가 잠시 이제 시간을 내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았다니까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자기는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스라엘 그럴 수 있죠. 가냐? 그럴 수 있죠. 백투 제로살렘 왜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 막 웃어요. 왜 내가 예루살렘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그 시온주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지만 시온주의가 어떤 신학적 이해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이 이미 네. 디아스포라로서 이미 네. 굳어져 있는 네. 그곳에서의 네. 신앙의 어떤 그 포커스를 두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유대인들한테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뭐 브레드TV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유대인들 나와서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런 걸 좀 독자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혹하는 거예요.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자들이 마치 그게 유대인이 저렇게 얘기해? 유대인의 그거의 전부인 것처럼 과장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과해석된 거고, 과장된 거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전부인 것처럼 되게 왜곡을 많이 하고. 그게 되게 안타까워. 제가 감히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뭐냐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산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목회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백투 제루살렘에 동의하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백투 제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 목적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와 또 더 다른 생각, 심지어는 부딪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계속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나 저희가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고. 애초에 동떨어진. 네네. 예, 애초에 이거를 네, 뭐 네.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정말 오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백투 제루살렘에 대해서 비판적 견지를 갖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소중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 이스라엘은 유대인에게도 그렇지만 참 성경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은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열방 가운데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하는 역할로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백투 제루살렘이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극단적 종말론의 이 제3성전을 가지고 또 몰고 가고 있는 극단적 종말론 이야기 이게 되게 이제 불편하고 네, 네.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도 종종 발생하냐면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불어 같이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고 품고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상대는 그 백투 제루살렘이나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다. 블레셋은 적이다. 적이다. 네, 쫓아내야 된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땅이다.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할 땅이다는 극단적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결국은 뭐 잘못된 오해들을 계속 그 불러내는, 재생산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짚으면요.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